아, 드디어 이제 쿠보가 부상 복귀 했습니다. 네. 이러면은 쿠보가 복귀를 했죠. 이강인 선수와 이제 함께 뛰는 얼마 그렇습니다. 만이에요? 이게 함께 뛰는 게. 이게 9월 22일 날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했던 그 경기에서 쿠보가 함께 나왔었죠. 아,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이니까 한한두두달달 만에.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와. 이제 쿠보가 그 경기 전반전 끝나고 부상을 당해서 나갔는데 그 이후로 이제 두달 동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쿠보 입장에서는 빨리 복귀한 거죠. 좀 보니까 심할 경우는 뭐 내년에나 그렇죠. 가능하다라는 보도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쿠보가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로 다시 복귀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쿠보의 좀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 경기에 교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와 지난 경기에서는 한 20분 정도 호흡을 맞췄는데 그 경기 보면서 이제 마요르카도 좀 한숨 돌리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이번에 주중 경기잖아요. 네. 새벽 경기에 쿠보가 선발로 나온다고 한다면 두달 넘게 만에 이제 선발로 이강인 그렇습니다. 선수와 호흡을 맞추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것은 마요르카에게도 사실 공격이 최근에 조금 어렵다 이런 그렇죠. 평가도 있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쿠보가 없다 보니까 쿠보의 자리 약간 오른쪽 측면이라든지 이 역할까지도 하다 보니까 아 조금 더 이강인 선수에게 더 적합한 그렇습니다. 위치를 쿠보가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두 선수의 어떤 컨비네이션 포함을 해서 이런 포지셔닝까지 네. 긍정적인 어떤 전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이 마요르카가 쿠보가 없을 때 네. 문제였던 게 쿠보 자리에서 뛸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아하, 오른쪽 그렇죠. 측면 공격수죠. 맞아요. 그 자리에 이제 쿠보가 없으니까 은디아에, 음블라 은디아에, 음블라. 이렇게 좀 측면 자원들을 배치했는데 이 선수들도 사실은 오른쪽보다는 왼쪽. 왼쪽에서 더 익숙한 선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 자원들을 일단 오른쪽에 돌렸는데 잘 못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엔 다니 로드리게스를 오른쪽에 배치했죠. 다니도 원래 그렇죠. 왼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 로드리게스를 배치했는데 이게 또안 되니까 아 이거 다니 로드리게스를 다시 그냥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에 안토니오 산체스를 넣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근데 안토니오 산체스는 아예 측면 자원이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자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가 왼쪽에 있는 다니 로드리게스도 사실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보통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마요르카에서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으려고 하고 산체스도 중앙 미드필더니까 중앙으로 이제 움직여서 볼을 달라고 막 이러고 있고 다 그냥 죄다 중앙으로만. 그렇죠. 근데 이강인도 중앙에 있어야 되니까 나도 중앙에 중앙.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세 명의 선수가 모두 이제 중앙에 배치되는 이런 아,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몰빵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라요전에서 보여줬던 이 활동 반경인데 다니 로드리게스도 왼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제 측면으로 안 나가고 중앙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중앙 쪽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맞아요. 산체스 또한 측면으로 안 나가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동선을 계속해서 가져가죠. 딱그 히트맵이 45도 각도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히려 중앙에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산체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측면으로 좀 벌려주려고. 빠져들어가려는 계속 그런 움직임을 최근에 들어서 보여줬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네네네. 이제 이강인 네. 선수가 이제 오프더볼 플레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아무래도 이제 산체스나 다니엘 로드리게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자신이 볼을 받으려면 결국엔 좀 움직여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그렇죠. 있었다. 그러면서 뭐 이강인 선수에게 뭐 결과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긴 했던 것 같은데 좋죠. 이강인 선수가 결국에는 중앙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빠져서 플레이하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마요르카도 이강인 선수를 거쳐가야 어찌됐든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강인 선수가 볼을 터치하는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도 있었고. 아, 그래서 최근에 마요르카 경기를 보면 이강인 네. 선수가 좀 달라졌다. 혹은 예전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하고 좀 다른데?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아서 좀 뿌려주는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네. 요즘 이제 볼이 없는 그 위치에서의 오프 더 볼, 그렇습니다.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라든지 벌리는 게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가 이제 좀 기존하고의 좀 다른 어떤 변화를 좀 추구하나? 이런 것도 그렇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 스스로도 그런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자기 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팀내 사정이 그렇게 뜰 수밖에 없는 그렇죠. 기도였다. 아하.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좀 폭넓게 움직이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는 이제 오프더볼 플레이도 좀 좋지만 이강인 선수는 중앙에서 일단은 볼을 받아주고 뿌려주는 역할이 이제 1번이 돼야 되는 선수죠. 이제 뭐 당연히 더 넓게 움직이고 더 많은 걸 커버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건데 그렇죠.
자기 것을 중심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좀 돼야 되는 거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보 자리에 빨리 쿠보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마요르카 팬들에게서 있었죠. 이거는 뭐예요? 헤타페전에서 이제 쿠보가 나왔을 때 네. 히트맵. 아. 근데 이제 확실히 쿠보가 나오니까 이제 쿠보가 좀 측면에서 벌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좀 중앙에서 좀 편하게 뛸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 68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쿠보가 교체에 투입됐던 그 시간. 그렇죠. 그리고 쿠보가 없었던 68분 이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좀 더 윙쪽으로 더 많이 갔네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훨씬 더 활성화가 오른쪽 측면에 많이 됐는데 쿠보가 들어온 68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가운데 쪽에서 뛰는 게 맞네요. 그렇죠. 아하. 그리고 일단 이 쿠보가 일단 측면에서 사실은 중앙으로 볼을 접고 들어오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산체스 쿠보도 완전한 윙어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산체스와 다른 점은 산체스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으려고 하죠. 아. 근데 쿠보 같은 경우는 측면에 넓게 벌려주면서 일단 볼을 측면에서 받은 이후에 거기서부터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원투패스 주고 받으면서 이제 쪼개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강인 선수 호흡이 괜찮네. 그렇죠. 사이드에서 쿠보가 받아서 갖고 들어오면서 원투 치려면 이강인 선수가 붙어서 여기서 원투 쳐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쿠보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나왔던 경기가 사실 이 헤타페전 이전에는 빌바오전에서 5분 정도. 아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45분 정도. 네네. 이번 시즌 거의 이제 절반으로 향해가는 시점에서 한 50분 정도밖에 못 뛰었었거든요. 헤타페전 전까지는. 교체 이제 복귀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서도 쿠보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올 때 이강인 선수와 함께 원투패스를 주고받는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꽤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두 선수가 그러면 올 시즌 함께 뛴 게 72분? 그렇죠. 그거밖에 안 돼요? 거의 못 뛰었죠. 쿠보가 장기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3라운드 이후부터 합류를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4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자마자 뛰는 경기니까 쿠보와 교체를 했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거의 같이 뛴 경기가 없죠. 이게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생각되지? 근데 두 선수가 진짜 72분밖에 올 시즌 같이 안 뛰었다?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한일 이제 유망주 선수들이니까 언급은 많이 됐지만, 실제로 뛴 경기가 없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기억에, 네. 일본 미디어 쪽에서, 네.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강인과 쿠보는 서로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선수 다 뭐 왼발잡이라고 하는 특징, 동갑내기라고 하는 뭐 공통점, 그다음에 뭐 어떤 신체적인 어떤 이 능력 다 비슷한 게 있는데 스타일은 좀 다르다. 뭐 그러면서 쿠보는 윙에서 좀 더 포워드에 가깝고, 네. 이강인 선수는 중앙에서 미드필드에 가깝기 때문에 두 선수가 주고 움직이는 걸 통해서 서로가 힘을 더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워낙 일본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췄던 건 거의 없다. 마치 뭐 이제 과거에 말레스카나 뭐 이런 유명한 조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합들이 사실은 10경기 이상, 20경기 이상 뛴 경기가 시즌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언급은 많이 되지만 호흡을 맞춘 시간은 길지 않았다. 갑자기 언급은 많이 되지만 실체는 그렇게 많이 안 있었다라고 하니까 네. 전설의 일군, 일본 대표팀이 생각납니다. 네, 전설의 일군. 그 전설의 일군이 갑자기 일본 대표팀이 떠오르는.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선수가 네. 이제는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이 쿠보가 복귀하면서 일단은 이강인 선수에게도 좋은 점이 일단 쿠보가 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패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쿠보가 일단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니까 네. 당연히 이강인 선수의 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뭐 산체스나 이런 선수들이 오른쪽에 나오면 중앙으로 계속 좁히니까 겹쳐버리는구나. 그렇죠. 넓게 벌려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없었는데 쿠보가 나오면 확실히 좀 측면으로 벌려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요르카를 상대하는 팀들이 쿠보 쪽을 향해서 조금 벌리기 시작하면 수비가 좀 분산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강인 선수도 중앙에서 조금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생겨날 수 있다. 아, 제가 가끔씩 이제 고향인 네네. 의정부로 가려고 동부간선도로를 탈 때가 있어요. 네네. 동부간선도로가 병목이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자꾸 모이니까 차가 그쵸. 막혀 답답하고. 근데 최근에 거기를 뚫렸어요. 확장해가지고 도로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달립니다. 네. 야, 그런 느낌이야. 아, 그쵸. 그동안은 이제 병목이 일어나는 거지. 자꾸 좁은 데로만 앙일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와서 하려고 하니까 병목이 일어나가지고 답답했는데 네. 쿠버가 들어오면서 사이드에
도로를 확장시켜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2차선 도로를 3차선, 4차선으로 만들어줘서 맞습니다. 달리니까 더 시원시원하겠네. 그렇죠. 아하,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쿠보는 측면에서 좀 접고 들어오면서 이제 패스를 주고받는 특히 쿠보가 정말 단독 플레이만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네, 패스를 네. 주고 움직이는 이제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볼을 받아준 이후에 다시 뿌려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러면서 두 선수의 조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쿠보는 주고 들어가고 이강인 선수는 중앙에서 받은 다음에 다시 뿌려주고 하는 플레이들이 아마 자주 나오지 않을까. 아, 오케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도 되고 또 결과도 잘 나올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제 위치가 이제 이 쿠보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이강인 선수는 중앙에서 뛰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쿠보가 중앙으로 좀 볼을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이강인 선수가 쿠보와 볼을 주고받지 않을 때는 네. 쿠보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쿠보가 없을 때는 다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쪽에 네. 치우쳐 있다면 이제 쿠보가 있을 때는 조금 왼쪽 지역에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 쿠보가 들어온 후에 이강인 선수의 활동 반경을 보면 왼쪽 지역에서 플레이했던 그런 활동 반경들이 네.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런 것처럼 이거 쿠보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는 조금 더 왼쪽에 치우쳐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좀 쿠보와 좀 패스를 주고받는 이런 플레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포인트로도 지켜보면 재밌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마요르카가 주중 경기가 있습니다. 네. 코파 델레이가 있는데 힘나스티카 세고비아나와 2일 새벽 3시에 있고요. 그렇죠. 이번 주말이 아주 멋진 경기가 하나 열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 네. 네. 알레티와 원정 경기를 5일 새벽 2시 30분에 열리는데 네. 이렇게 지금 쿠보가 돌아왔기 때문에 두 선수의 어떤 컴비네이션을 보는 것도 그렇죠. 아주 재밌을 것 같고 순위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올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요르카는 코파델레이보다 리그가 아주 중요하죠. 일단 리그 순위를 보면 14위 승점 16점인데 17위 엘체와 18위 이제 카디스와 4점 차이죠.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그렇죠. 네, 승점이네. 그리고 일단 최근 12경기에서 1승 6무 5패. 안 좋았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요르카는 쿠보가 돌아온 시점에서 이강인과 쿠보 이 두 선수를 잘 활용해서 일단 성적을 조금 올려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좀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마요르카의 승점이나 순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와, 바르셀로나 7위야?